해봤는데 했었나? 옛날에 한번 했어요. 한번 했는데 다시는 안 하게 됐죠. 그렇죠. 공연에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. 네. 아직 안 행복했어요. 네. 관객분들 역시. 그래가지고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특허 씨가 또 개인적으로 종환 씨가 참여한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딱 이 노래를 찍더라고요. 네. 그랬죠. 그랬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특허 씨의 그 신청곡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? 저희 오래전에 좀 정말 오래전에 작업한 곡이니까 네.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제 공연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에픽할 공연이니까 저도 말 좀 한 번 할게요. 아 진짜? 아 내 친구이나?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친구에 왔습니다. 말해 주십니까? 내 친구에 와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공연 8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불렀어 했더니 그 와중에 미스라는 7시야. 7시 반이야. 7시 반이야. 아니, 공연 시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거의 5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시간 맞춰올 줄 몰랐죠. 사실 4시라고 하면 4시 반 5시쯤 오거든요. 아무튼 잘 지켜왔는데 미안합니다. 다음 곡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의 20대 중반 정도에 쓴 곡일 거예요. 근데 제가 에픽하이 이렇게 공연하는 걸 옆에서 봐서 그렇고 이 노래 어제 그저께 들으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이 이런 뭔가 무대를 계속 같은 팀은 아니지만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었어요. 그러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때 같이 하던.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. 앞으로도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게 잘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사실 갑자기 올라서 그러는데 저희 다 이제 워낙 어른이 돼가지고 사실 예전만큼 예전에는 매일마다 만나서 항상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부 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사는 곳 거기 이렇게 집에 갈 때 꼭 차 타고 지나가는 곳에 육교가 있는데 내일이 콘서트를 할 때마다 거기에 크게 붙어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는 게 그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계속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네, 이게 참 축복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빨리 노래를 해야 되니까 요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짱씨는 계속 뭐야? 정지는 그럴 일은 없겠죠.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늘 한결같은 어떤 제가 오늘 일찍 부른 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늘 한결같은 아소. 그 와중에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들어올 때 그 리허설 이제 딱 들어올 때 그 특허주의 마이크로 김종환 아직 안 왔어? 이런 얘기 들었어요. 그랬나요? 김종환님 아직 안 왔어라고 하지 않았나요? 김종환 저도 진짜 한결같아요. 정확히 얘기했죠. 김종환 안 왔어? 에이 거름거리는 뭐예요? 갑자기 왜 팔짝 거리냐? 그 얘기했죠. 김종환 안 왔어? 그래서 그냥 계속 한결같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. 아, 예. 사람이 기분준한 것도 맞아, 맞아. 네. 아주 좋은 됐어요. 건강 신호입니다. 네. 다음 노래 진짜 다음 노래가 좀 진지한 노래인데 이거 어떡하죠? 진짜 어떡하냐? 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Let's go.